머리도 이렇게 커? 크기만 커진다고 다가 아닐 텐데. 뭐지? 이 낯선 모듈은? 이런 모듈은 처음이야. 참, 뭐 대단한 거라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생겼네. 이번 면접만 통과하면 꿈에 부서였던 스마트폰 촬영팀에서 일할 수 있게 된다. 잘해보자, 나 자신. 신입이지만 여기서는 아마 내가 가장 최신 버전일 테니까. 아, 근데 아까부터 시선이 뜨거운 것 같냐. 1번 지원자 들어오세요. 저 지원자는 왜 이렇게 클까요? 그러게요. 괜찮은 카메라 모듈이어야 할 텐데 걱정이네요. 자, 그럼 지금부터 스마트폰에 탑재되어 촬영팀 소속으로 일하게 될 카메라 모듈을 뽑는 면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씨, 역시 대기업이라 그런가 면접관님 포스 장렬! 아니야, 쫄지마, 정신 차려! 자기소개부터 해볼까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제 막 사회 첫 발을 내딛은 사회초년생! 빛나는 카운팅스타! 밤하늘의 펄이 되고 싶은 카메라 모듈입니다! 카메라 모듈이라면 꼭 들어가고 싶은 스마트폰 촬영팀에 들어가게 된다면 제가 가진 스펙을 다 쏟아내겠습니다! 오, 신입의 패기는 좋네요. 그 열정은 높이 삽니다. 스펙을 다 쏟겠다고 했는데 우리가 지원자를 왜 뽑아야 하죠? 좋았어! 내가 얼마나 대단한지 지금부터 보여주지! 네, 면접관님! 저는 다른 지원자들과 다르게 세 가지의 고스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분명 촬영팀에서 볼 수 없었던 스펙이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저는 덩치가 큽니다. 그 이유는 1인치의 대형 이미지 센서를 채용해서 그 어떤 카메라 모듈보다 높은 화질을 구현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제 포트폴리오를 봐주세요. 이미지 센서가 커진 만큼 픽셀도 커지면서 빛 흡수량도 남다릅니다. 선명한 사진 촬영을 위한 카메라 모듈을 찾고 계신다고요? 그럼 지금 당장 저를 선택해주세요! 그렇지만 덩치가 크면 그만큼 흔들림이 심할 텐데요. 인증샷이 필수인 시대에 흔들림은 너무 치명타예요. 보통 덩치가 크면 흔들림이 심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걱정 높! 흔히 손떨방이라고 하는 광학식 손떨림 보정 OIS 기능이 저의 두 번째 장점입니다. 이미지 센서가 커지면 손떨림 보정 기능까지 구현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어디서 이런 스펙을... 좋은 사진을 찍기 위해서는 초점을 잘 맞게 하는 부품인 액추에이터의 역할도 중요한데요. 스프링 보정 방식이 아닌 내구성과 정확도가 높고 구동 속도도 빠른 삼성전기의 볼가이드 액추에이터를 사용해서 흔들림을 보다 안정적으로 보정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제가 찍은 사진은 흔들림을 더 효과적으로 잡아주죠. 제가 스마트폰 촬영팀에 들어간다면 깨끗한 사진으로 소비자들 마음을 훔칠 겁니다. 이런 인재 흔치 않은데요. 그러게요. 보기보다 엄청난 지원자네요. 좋아, 이 정도면 다 넘어왔다. 근데 어쩌지? 한 발 남았지롱.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있습니다. 아니, 또 있어? 지금도 새롭고 대단한데요? 여기에 가변 조리개까지 탑재했거든요. 아니, 아니, 이미지 센서가 커졌는데 가변 조리개까지 동시에 가지고 있다고요? 이럴 수가 있다고? 네, 저는 가변 조리개까지 동시에 탑재하고 있습니다. 변화에 대응이 빠른 MG 세대라고 할 수 있죠. 저는 F1.0과 F4.0 두 가지의 가변 조리개를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 상황에 따라 빛의 양을 조절할 수 있는데요. 밝은 곳에서도 F값에 따라 빛의 양을 조절해서 모든 피사체가 선명하게 나오는 사진을 찍을 수 있어요. 합격하면 두 분의 인생샷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라떼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어. 원더풀, 뷰티풀! 이미지 센서가 커질수록 액추에이터 기술 구현이 어려울 텐데 가변 조리개까지 탑재했다니 세상에나 마상이다. 합격! 우리가 당신을 뽑지 아니 할 이유가 없네요. 함께 하시죠.